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근데 더딘 것 같아도요, 세워져가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뭔가 한순간에 짱 하고 믿음이 할렐루야 충만! 그래서 촥! 그래가지고 막 은사도 착착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 가슴에 막 뜨겁게 막 느껴지고 뭔가 진동도 오고 막 이게 그냥 빨리빨리 돼서 뭔가가 믿는 것 같고 도대체 그런데 주님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도대체 뭐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가? 근데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 가운데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변해 있어요. 생각이 변해 있고요. 마음이 변해 있고요. 보는 눈이 변해 있고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변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뭔가 제대로 말씀을 못 먹은 증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서가 아니라 들려서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듣기를 원해요. 어떤 음성을 막 어떤 사람은 듣는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들리지? 안 들려도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잘 듣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비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잘 들어요. 머리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잘 못 들어요. 말씀을 안 하셔가 아니라 해주셔도 다른 거하고 막 섞여서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꿈으로 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깨어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잘 때라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탁 결단이 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일 대출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음 지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따라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 끝부분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로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지만 마땅하겠느냐. 사실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도 이렇게 살라고 말을 했으니 지금은 더더욱 그렇겠죠.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무엇을 사모하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늘 몇 가지 하나하나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가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것은 주의 날이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긴 날 같고 아직 먼 것 같지만 호련히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불에 타지는 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살짝 은밀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표현한 것은 깨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된 자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도둑같이 오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면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죠. 근데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천지가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라 하면 사라진다는 거야. 있으라 하면 있은 것처럼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는. 그래서 말씀이 시작부터 말씀이고 끝에도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계시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침이라 그래. 천지를 시작한 시작. 그 천지가 마지막 끝이 되어지는 마지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딱 그 몸 하나만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이 몸이 무엇으로 지어지냐? 십자가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씀인 거예요. 딱 여기에 속한 사람만 휴거를 하던 부활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던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들려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라져요.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녹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때 깨어있으라 그 말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42절에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예요. 왜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해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마태복음 25장이 떠오르죠. 무엇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은 뭘 의미하고 있다?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 기름을 준비한다는데 이 성령님을 준비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진 만큼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그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안수를 받고 뭔가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고 은사가 있다는 사람한테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떠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내게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지배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름부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름부음을 원하세요? 순간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름부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내 안에 나를 꽉 잡고 있는 기름부음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름부음, 말씀에 사로잡히는 기름부음이 내 안에 임하면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교통, 보고 듣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알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알아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냥 알아집니다. 성경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큰 소리와 함께 팍 하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왜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질이 녹는 것처럼 없어진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시작과 끝이 없는 분. 그분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준비해서 시작과 끝이 없는 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한국말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어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말해요? 거룩한 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겠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하나 여기서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13절 말씀 뭐라고 하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 이 하늘과 이 땅,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야. 두 번째가. 세 번째 말씀 14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평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으려면 늘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번째,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의 구원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을 줘도 맨날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또 육의 사람으로 또 살고 있고 나를 믿어라 그래도 믿습니다 해놓고 또 금방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오래 참으심 앞에 빨리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분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인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건 뭐냐? 나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 오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 아직 멀었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나를 참으시니까 나도 그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는 게 빨리 안 오셔서 금방 하다가 꺼지고 지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은 늘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기다림이 실망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사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면 은사를 통해서 미혹을 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무법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을 본문 15절 이후 17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그가 받은 말씀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워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알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정말 가치 있고 그것밖에는 없는 그 구원의 길.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무법한 자들은 무엇을 말해줘요? 미혹의 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의 말을 해서 결국은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외엔 구원을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죠. 말씀이 없이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세상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이제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난 다 버린다.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는 뭘 말했어요?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당하지만 나는 십자가 때문에 넉넉히 이것을 이긴다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죠.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은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뭐하지 말라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만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을 하나하나 보니까 여섯 가지나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하겠느냐? 내 노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단 하나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육에 대해 죽고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그냥 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가면 이 여섯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정말로 마땅히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4절 15절 다시였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전에 쫓던 사욕, 전에 쫓던 사욕은 어떤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해서 그것을 따라 살던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은 어떤 영이 역사를 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순간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그 마귀의 영에 의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나로 하여금 경건한 자가 되게 하죠. 그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나도 그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고 말씀의 지배를 될 때 내가 거룩한 행실이 되어지지 내 노력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행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의거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여 자꾸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중들. 그냥 노력합니다. 또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도 육체의 그 정욕을 남자가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이기면 범죄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연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다섯 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고 자기를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훨씬 정말 못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해요. 아니,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도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저주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데 그거 믿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냥 나한테 순종하라는데 그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3,000번을 절해라, 무슨 뭐 1,800번을 돌아라, 고뇌를 해서 무릎을 꿇고 뭐 얼마 동안 있어라, 뭐 그런 거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또 잘해요.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하늘을 가려면 이 땅 가운데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썩을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어느 순간에 변화하는 걸 우리가 부활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무엇으로 이 영광의 몸을 입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의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영광의 몸 못 입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늘 바라본다 그래서 입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입기 위해서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굴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한다는 건, 아, 하나님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임하는 날을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새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어딨니 그러면 내 안에요. 대답은 잘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면 나라라는 뜻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옵소서 하고 주기도만 100번을 하고 주인은 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그것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의 몸을 덧입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덧입기 위해서 참고 참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여기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 그 하늘 나라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나라의 내게 임하고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그 영광의 몸으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은 무슨 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는 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지려면, 정말 흠도 점도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 하신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점도 티도 없이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나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서 말씀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 생명 충만, 아멘, 영광 충만, 그 나라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늘 평강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자가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십자가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1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도록 무엇을 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무슨 뜻?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뜻. 나로 영생에 이르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깎아내야 하는 인내, 버리도록 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경건하지 아니했던 우리가 경건함을 입고, 세상의 육체의 것을 따라갔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깎아내리는 인내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인내의 고통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함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시험의 때가 이 땅에 임할 때 저들을 거기서 피하게 한다 그랬어요. 환란에 피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휴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환란에서 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건이에요. 애굽의 환란임에도 이스라엘이 머문 그 숲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피신시키실까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딜까? 한국일까? 필리핀일까?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우리 다 필리핀으로 갈까? 아니, 저 산속으로 들어갈까?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이 마지막 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필리핀에는 산속에 오면 거기 열매들이 많대요. 바나나도 있고 열매들이 있어서 그냥 그거 먹으면 된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글로 오래요. 걱정할 거 없다고.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예수님이 보호를 입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만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그냥 글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세요. Y2K 올 때, 2000년 올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뭐 어떡하냐, 돈을 은행에서 다 빼냐. 그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떠했더냐
먹을 것을 걱정했더냐, 입을 것을 걱정했더냐, 주님 뭔가 준비해야 되나요? 막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황당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피해라, 그 주님이 그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피난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시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자라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정말 그렇게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뭐가 다른 것이 보여지고 뭐 영적으로 뭐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여러분은 모르세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귀하고 왜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난 내가 참으로 사랑을 입는 자인 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나쁜 사람들.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쁜 사람들을. 주님이 말하기를 무법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를 무법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이 많은 속임수로서 영혼들을 흔들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에 떨어져요. 분명히 주님은 많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지 않은 자가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거든요. 노아 방주 때도 많은 자가 아니었죠. 노아 방주를 지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노아의 가족이 되어져서 방주를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건축물을 세워서 성전을 몇 개 세웠다, 그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마땅하겠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내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딱 붙어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탁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셔요? 반드시 나에게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소수가 그걸 따라가고 나머지 많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거 나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끝까지 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라고 말한 것, 그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빛에 들어간 자가 어둠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사람. 그럴 때 거룩한 자요, 경건한 자요, 그럴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그럴 때 점도 흠도 없는 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고 그 안에만 믿음으로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있지 않고는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광의 몸을 홀연히 입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더 말씀 속에서 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의 나라 임하시며라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내 안에 그 나라 임하도록 얼만큼 내가 주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자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인내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만 가고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었는가. 얼마만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얼마나 내 눈이 다른 것을 돌아보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늘 내 생각은 주위에 산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로 살고 오히려 불법한 자들이 말하는 것에는 쉽게 넘어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만큼 사랑하고 그 안에 있지 못한 것들, 정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하나하나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